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증시 변동이 당분간은 심할 것 같습니다. UBS의 아트 캐신이 긴축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My great concern,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요. 연준이 이 긴축을 제대로 다룬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항상 이 긴축을 시작하면 연준은 브레이크를 슬래밍 아주 세게 밟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주식시장에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60년 동안 연준의 행동을 지켜봤는데 이 긴축에 대해서 이번에 서툴더라도 그닥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앵커님과 고문님과 함께 나눠보시죠. 자, 첫 번째는 네. 아트 케이신의 이야기인데 네. 연준이 뭐 긴축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0년간 객장을 지켜온 객장 담당 이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봤는데 사실 이 내용을 갖다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작년 21년도 5월부터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연준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상승세인지 아닌지 왜 검증을 안 하느냐. 맨날 일시적이라 그러면서. 근데 물가 상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은 급격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브레이크만 밟고, 엑셀레이터 밟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쵸. 지금 보니까 딱 하는 모양새가 이거는 지금 완전히 오판에 의해서 실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좋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면 긴축 속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이제 진행되는 거를 자기가 많이 지켜봤는데 요번 매도세는 연준하고 굉장히 상관이 없더라.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라서 만약에 매도세가 더 악화되면은 지금 연준이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곁들여서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연준에 대해서 일단 워닝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아닌가. 인플레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는 아트 캐신의 굉장히 60년간의 그런 경험에서 우려나오는 굉장히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트 케이신이 매번 얘기했듯이 매번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단기적이다, 일시적이다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그렇죠. 이게 또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한순간에 말을 뒤바꾸니까 시장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에둘러서 비판했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구죠? 황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셀럽인데요. 자, 이 위기, 즉 우크라이나 분쟁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문제가 확대되면서 원자재의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담당하는 원자재 공급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라듐 46%, 무려 절반 가까운 공급을 전 세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4위 보시면 석유, 5위에는 천연가스까지 이 두 원자재 합해서 15% 가까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가는 니켈, 그리고 구리와 알루미늄 등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이 원자재 가격과 공급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역시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자 이제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건 일단 단기적인 충격이 오히려 그렇죠. 그때 좀 매수를 하면 다시 회복되는 네.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는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당시 그런 말씀하신 경험들을 보면 당시 10일에서 30일 정도면 다 반등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으니까 이러고 사실 이게 나비 효과에서 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반도체입니다.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했지만 팔라디움 같은 이제 이 반도체 많이 쓰이고요. 특히 이제 네온이라는 지금 것들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노광광장에서 쓰는 건데 이 철을 대련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양국에 지금 했고요. 크림톰, 제논, 뭐 식각 과정에서 쓰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이 부분들이 분명히 나비 효과로 빠르게 이제 이 구매를 해서 이거를 재고를 쌓으려는 네. 모습 때문에 나비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저기도 나오지만 이제 미리 걱정입니다. 식량 문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밀을 굉장히 많이 지금 재배하는 데서 이것은 뭐 나비 효과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타격을 옮길 수 있고요. 저거를 떠나서 지금 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유가는 120불 또는 150불까지 지금 올라갈 네네.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알 기회가 없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상황이 또 이 공급망 문제까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셀럽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소개해드릴 셀럽은 이 타이거 글로벌의 체이스 콜맨 대표입니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에 큰손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진 인물인데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분기 SEC에 제출된 서류 내용인데요. 그가 JD.com 5%가량 더 담았고요. 도어데시도 조금 더 매수를 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35%가량 주식을 처분했다고 적혀 있었고요. 이 네 번째 종목 뉴홀딩스는 새로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이라고 하고 워런 버핏도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펠로톤의 주식도 42%가량 더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체이스 콜먼인데 체이스 네. 콜먼의 포트폴리오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체이스 콜먼이란 개인 자체가 네. 월스트리트 연봉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데 자 2020년도에 굉장히 돈 많이 벌었어요. 104억 달러 벌었는데 작년도는 마이너스 15억 달러 됐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뭐 하는데 체이스 콜먼이 꽂혀 있는데 인도입니다 지금. 워낙 보시면은 중국 저 뭐 징둥닷컴부터 있지만 중국은 지금 징둥닷컴에서는요 지금 사실 3,000% 이상 지금 자기가 벌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는데 인도에 지금 박혀 있고요. 지금 좀 뭐 좋은 회사들 많이 나와 있지만 작년에 있었는데 없는 회사를 가르쳐 드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뭘까요? 로블록스가 빠졌습니다. 아마존이 메타버스. 빠졌습니다. 아마존. 지금 예, 두 개가 빠지고 위에 상위들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타이거 굉장히 좋은 글로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임스 콜먼에는 인도와 또 역시 젊은 CEO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블록체인에 무지무지하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기에는 들어갈 거고요. 저렇게 이제 뭐 전체를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아는 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뭐 메타 플랫폼 같은데 지금 뭐 페이스북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이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택해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체이스 콜먼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힌트로 얻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최영훈과 함께 또 셀럽은 말했지 왓츠업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모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